성폭발 사건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여기저기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죠. 그렇죠? 근데 손준성이가 뭐 자기가 고발장을 쓰지 않았다. 이거는 당연히 손준성은 여러분들 검사장 바로 밑에 직급입니다. 차장검사의 직급이에요. 29기. 그러니까 조금만 승진을 하면 손준성이는 검사장급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검사장급 밑에는 부장검사, 그 다음에 어떤 그 다른 뭐 부부장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고발장 막 100페이지 되는 뭐 증거자료랑 이런 캡처해갖고 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 고발장 내가 안 썼다라고 이런 발뺌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검찰에서 중요한 거는 손준성이 됐든 누가 됐든 검찰이 국민의힘에다가 고발을 사주를 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최근까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조금이라도 어디 뭐 유튜버들이나 여기저기서 언론 기사에서 자기를 공격하면 벌써 유튜버 10여 명을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그 다음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한동훈이도 여기저기서 자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걸 많이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동훈의 이름이 나오고 김건희가 나오고 뭐 여러 뭐 의혹들의 당사자인 그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한동훈이가 조용해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사실상 기획자거든요. 대검의 기획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의 시작도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게 한동훈, 손준성 다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손준성이는 범죄 정보들을 수집해서 한동훈이에게 넘기면 한동훈이는 그걸 분석해서 이거를 사건을 만드는 기획을 했다라고 저는 아직도 믿어 의심치 않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가 고소고발도 안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도 안 해요. 그럼 스스로가 이게 팩트라는 걸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수사 정보 그러니까 범정이라고 했죠. 범죄 수사 그러니까 국정원 같으면 국내 범죄 정보를 수집해 갖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검찰의 캐비넷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범정에서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이런 범죄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 갖고 필요한 것들은 각그뭐 지청이라고 하죠. 지방 검찰청에 내려줘서 범죄 정보를 열람을 하고 중요한 사안들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 정보를 한동훈이는 이 범죄 정보에 따라서 당연히 기획을 하고 이 기획한 결과 이거는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뭐 고발을 뭐뭐 뭐 기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윤석열이는 그냥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태까지 한동훈이나 지금 손준성이가 이번만 제가 아까도 새날에서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이에요. 범죄를 기획하고 타겟을 잡고 표적 수사를 하고 그 표적 수사를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면 별건 수사를 하고 여태까지 검찰이 했던 수십 년간의 수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밝혀야 될걸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2020년 1월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시죠. 그쵸? 2020년 서초동 촛불은 2019년 12월 15일 날로 공수처를 설치를 약속받으면서 사실상 서초 항쟁은 12월 15일 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해요.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자마자 윤석열과 인사에 대해서 갈등을 겪죠. 여기서 중요한 게 소름 끼치는 얘기 한번 합시다. 지금 손준성 검사가 계속 나오죠, 이름이.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계속 나옵니다. 손준성은 2020년 1월에 그 전 김유철이라는 범정, 그러니까 손준성이 하던 일을 김유철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손준성이 하던 일을 김유철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만 들어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손준성이가 지난 총선 2020년 4월에 청부고발을 하기 전에 조국 장관 수사를 김유철이 범죄정보과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유철 검사. 김유철 검사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게 윤석열 사단에서 여기 요 뒤에 앉아 있는 게 김유철 검사예요. 이건 뭐냐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찬석인가요? 문찬석 개소리하고 나갔던 얘가 바로 진짜 윤석열의 오른팔이었어요. 진짜 윤석열의 오른팔은 바로 김유철이었어요. 근데 김유철이는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같이 합류도 했었지만 저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조국 장관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김유철이 바로 지금의 손준성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과. 옛날에 범죄정보수집 범정이라고 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손준성이만 윤석열의 오른팔이라서 직보를 해서 이 사건이 기획됐다고 생각하는데, 김유철을 조사해야 돼요. 김유철은 복심 중에 복심이라서, 그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윤석열이가 어디서 사모펀드 얘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 그까지 내용 알죠? 조국은 진짜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 그랬고, 여러 가지, 물론 대통령은 못 만났지만 사모펀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갈래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윤석열이 무슨 보고를 받았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 유스타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범죄 수집을 한 거는 제가 볼 땐 김유철이거든요. 지금의 손준성 자리에 있던 사람이 김유철이거든요. 저 김유철이가 결국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모펀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사모펀드 사건 이런 것들도 범죄 정보를 저는 수집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결국은 또 김유철과 한동훈이는 아삼육입니다. 김유철과 한동훈이는 아삼육이에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할 때도 윤석열 사단에서 뒤에서 저렇게 봤던 김유철과 결국은 한동훈이는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취임하기도 전에 이런 저는 기획을 했다고 생각해요. 김유철 조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순진하게 손준성이가 청부고발, 제가 늘 얘기하잖아. 쟤네들은 여태까지 했던 일, 여태까지 윤석열과 함께 있었던 대검 수사정보관인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정치 공작을 했다고 봐요, 전. 거기에 기획자는 한동훈. 조국을 수사하고 조국을 뒤에서 털은 건 전 김유철이라고 봐요. 그 김유철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결국은 한동훈이가 기획하고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결국은 사모펀드로 기소를 했지만 그 무엇도 나오지 않자 그 다음부터는 별건 수사로 표창장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김유철이는 원주지청으로 추미애 장관이 인사발령을 내놨어요. 손준성이만 윤석열과 청부고발을 하거나 이런 범죄 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으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얘기를 하지 않겠죠. 저도 아직 취재 중인 게 있고, 그렇죠? 이게 김유철이를 반드시 이 그 전 손준성이 전 어떤 수사정보정책관 이자가 결국은 조국을 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김유철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뭐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윤석열과 함께 했었던 수사정보정책관들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수사정보정책관들, 그들이 이번만 청부 고발을 했을까? 아니죠. 수십 번 수만 번을 했겠죠. 근데 걸린 게 이번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크게 비춰지는 거지, 처음 걸렸은 거예요. 70년 동안 처음 한 일이 아니라 70년 동안 늘 해오던 일을 이번에 처음 걸린 겁니다. 반드시 김유철도 윤석열과 대검 수사정책관으로 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의 어떤 정보들을 사찰하고 수집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